안녕하세요. 민주화당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와봤는데요. 이 노인복지의 최고인 의왕시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을 소개해줄 담당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최서혜 사회복지 사랑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채 노인복지관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저희 사랑채 노인복지관은 1999년 7월 30일에 개관하였고요. 저희 의왕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밝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이런 네. 공간들과 장소를 좀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보실까요? 네, 여기가 저희 복지관 경로식당이고요. 이따가 어르신들 오시면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관 목욕탕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욕탕도 있어요? 네, 저희 복지관 목욕탕도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될까요? 여기가 저희 복지관 목욕탕입니다. 와, 저는 노인전용 목욕탕은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 복지관 목욕탕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노인전용 목욕탕입니다. 저희 복지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세요? 하루에 평균 최소 100명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우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셔틀버스가 막 도착할 시간이어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셔틀버스도 있어요? 네, 복지관은 총 3대의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왕시 전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보이는 곳은 저희 복지관의 전문 상담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머님이 가입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년 카페입니다. 우와,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의 다양한 기능 회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 회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입다룸이 있습니다. 3층은 체력 단련실, 코인 노래방, 장기 바둑실, 탁구장, 당구장, 글방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 다 돼서요. 한번 대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곳 식당에 와봤는데요. 이곳 소개해 주실 영양사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밥상을 담당하고 있는 오희정 영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운영되나요? 2,000원의 이용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요. 토요일은 11시 반, 12시 반 잔치국수 단일 메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치매나 이제 노인성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 식품 요즘 핫하잖아요. 네.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매일 한 90명 어르신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을 해서. 네, 그럼 이제 배식 체험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뭐 의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앞치마하고 니트리 장갑 드려도 될까요? 네. 가보시죠. 또 앞치마예요. 네. 오. 머리카락 가리면 되죠? 네, 살짝. 네. 한 번 더. 짜증 내주세요. 이거 가져가요? 네,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저기 남자 어르신 기다리시고. 네, 맛있게 드세요. 알았어.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 어떠셨어요? 오늘 메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육개장이 나왔어요. 평소에 복지관 식당 이용 자주 하세요? 주 4회. 오, 주 4회면을 네.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네, 네, 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기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영양가 있게 칼로리 맞춰서 조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세라밴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세라밴드 수업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라밴드를 체험하러 왔는데 오늘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밴드로 스쿼트, 런지, 어깨 회전근 등 다 하면 매트 깔고 플랭크, 크런치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늘리고 왼쪽만 같은 방향. 오른쪽 옆구리 늘려주고 6, 7, 8.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세요? 좋아요. 아니 뒤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어떤 점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근육이 생기는 걸 느껴요. 아, 근육 생기는 게 느끼세요? 네. 그 복지관 얼마나 좀 자주 이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어, 서너 번 와서 예, 예.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어떤 거? 다른 운동이 요가 있고요. 네. 다른 봉사활동 있어요. 아, 네. 그런 거 이제 다 즐기시면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민지 아나운서님은 오늘 복지관 돌아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놀랬던 것 같아요. 이 노인 전용 목욕탕이 있고 IT룸, 카페 이런 식당 너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저는 오늘 잠깐 왔지만 하루 종일 계시는 복지사님은 어떤 때 가장 보람찬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보람이 찬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오늘 복지관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커피도 저렴하고 그리고 봉사 자리 항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복지관 또 놀러 오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선동에 있는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와봤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의왕시 지역민들이라면 또는 어르신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